이 수업은 이제 고1 모의고사. 그러니까 E3반 수업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왔다면 이제 다른 반 수업을 잘 보고 들어야 돼. 알겠지? 일단 뭐 E3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피터쌤 영상을 먼저 봤겠지만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사실은 너희들한테 지금 상황에 대한 뭔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 노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핸드폰만 그냥 주구장창하고 있다거나 그냥 TV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시간이 되면 절대 안 돼, 얘들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휴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야. 사실 선생님도 뭐 재작년에 이제 수능 때 지진이 한번 났었잖아. 그래서 그 지진 사건 이후로 정말 뭐 난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인데 일단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너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충분하게 그 심각성이 인지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최대한 밀집된 지역은 절대로 가선 안 돼. 알겠지? PC방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이런 독서실과 같이 밀집된 공간에 공기가 갇혀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있더라도 지금은 집에서 철저하게 집에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잘 조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손 반드시 30초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코로나 입자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과하지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반드시 잘 착용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시국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차이점은 없어. 알겠지? 그냥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 단지 그냥 너희가 카메라의 앵글을 보고 있다라는 거 외에,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외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상에만 잘 집중을 해줄 수 있다면 충분하게 여기 앞에 선생님 앞에 있든 너희들이 뭐 영상으로 보든 별 차이가 없단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너희들이 선생님이 그때는 어떤 모의고사인지 다 지우고서 봤었어. 니네가 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냐면 고1 시험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의 고1 시험을 본 게 뭐였냐면은 고1 시험을 본 이유가 이제 학기가 바뀌었잖아. 사실 브릿지 학기에서 이제 1학기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 그 1학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니네들이 조금 지금까지 고2 모의고사를 풀어왔는데 이제 좀 학기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좀 기분이 좋은 상태로 가길 원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점수가 올랐다는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서 사실 니네들이 새로운 학기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1 모의고사를 준비했어. 그런데 모의고사를 점수를 보고 사실 선생님이 좀 많이 충격받았어. 일단 고2 모의고사 때보다 더 떨어진 애들이 절반 정도 있는 반면에 거의 차이가 없는 애들이 정말 태반이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잔소리를 하고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2 모의고사를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왔다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거라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왜 나는 고2 모의고사로 많이 훈련하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1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이 고1 모의고사를 봤다고 선생님이 안 밝히려고 그랬어. 안 밝히려고 했는데 이건 밝혀야겠어. 왜냐? 너무 심해.
점수가 너무 심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고2잖아. 그러니까 좀 공부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취지는 공부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좀 진지하게 가져가야 되고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복습 꼼꼼히, 단어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 꼼꼼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준다면 성적은 반드시 올라가게 된다. 알겠지? 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해 볼게. 자, 일단 지금 보면은 몇 번을 할 거냐면 22번을 먼저 할 거야. 22번. 자, 22번 먼저 단어를 체크를 해보자. 자, interrelated 하면은 이런 단어 알아둬야지. 상호 관련 있는 이란 뜻이고, 고3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surrounding 하면은 지금 ing로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라는 뜻으로, 니은으로 지금 분사로 끊어진 거야. surround만 있다면은 둘러싸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roposed, 제시된, man-made 하면 인공적인인데, 그러니까 인공적인, 뭐 인위적인 이런 뜻이거든. 얘 인공적인으로 쓰지 말고 인위적으로 써놔. 인위적인. 자, 이거 말고 사실 되게 유명한 단어가 artificial 이라는 단어가 있어. artificial. 이게 지금 인위적인이란 뜻이거든. 반드시 알아놔. 얘보다 얘가 훨씬 잘 나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variable 하면은 변수, trivial 하면 사소한, lasting 지속적인, impact 영향, consideration 고려. 근데 이것도 알아놔야 돼. consideration이 고려인데 considerate도 많이 나와. considerate.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사려 깊은 이란 뜻이야. 사려 깊은. 그 반드시 알아놔. 그 다음에 full 하면은 충분한, applicable 적용되는 이란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federal 연방의 requirement 하면 요구 조건이야. 자, 됐습니까? 자, 니네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어려워할 수 있는 거는, 잠깐만, 자, 이게 왜 좀 말이 안 듣네. 자, 니네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게 22번 같아가지고 22번을 준비를 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설문지에 몇 명이 이렇게 썼더라고. 너희들이 틀린 문제를 좀 해설 강의 해주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뭐 피터쌤이 진행을 하시겠지만 일단 너희들이 틀린 거 위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볼게.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일단 주제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 주제 문제는 그 글에 대한 소재와 그 소재에 대한 저자의 생각.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합,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합, 이게 주제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가봅시다. The area 하면은 주어잖아. 주어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왔어. 원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분사라는 거야. 그래서 둘러싸고 있는인데, 그러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오는 is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라는 관사의 뒤에 명사가 있지. 그 가운데 뭐가 끼었어? pp가 끼었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수동으로 해석해주는 과거분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시된, 이런 식으로 제시된. 자, 가볼게. 제시된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잖아. 제시된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is an interrelated system. interrelated system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pp로 꾸미고 있는 거야. 상호 관련된 시스템이다. 뭐에 상호 관련된 시스템이냐면 자연적이고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variable. 너무 중요한 단어지. 변수라는 뜻이야. 자, 그러한 상호 관련된 시스템인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변수의 상호 관련된 시스템이래.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빠르게 소재와 저자의 생각을 찾아내야 돼. 자, 이 글의 소재는 뭘까? 이 글의 소재는 뭐 같아? 자, 찾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래도 찾아내야 돼. 자, 이 글의 소재는 바로 proposed highway.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관한 이야기야.
이 저자는 지금 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뭐다? 상호 관련된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변수의 상호 관련된 시스템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고속도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떡하니 지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변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걸 인위적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 변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집합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속도로가 그냥 떡 지어지는 게 아니었네. 그냥 자연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인위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거네. 아, 그냥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얘도 쓰도록 해. 알겠지? 얘도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좀 더 가봅시다. 자, 영상 멈춰놓고 잠깐 써도 돼. 자, 가볼게. Changes in one variable. 자, 하나의 변수 안에 있는 변화가, 그러면 하나의 변수라는 건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겠어? 그 하나의 변수, 만약에 선생님은 자연이라고 해볼게. 자연에서의 변화가 이 시스템 안에서 cannot be made,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made가 만들다가 아니라 make change 하면은 변화하다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은 이걸 말하는 거야. 그 안에서 만약에 자연적인 거 하나만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뭐 없이는? Without some effect on the other variables. 나머지 다른 그런 변수들의 영향 없이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 그게 무슨 얘기야? 얘네에 대한 영향 없이는 얘만 단독적으로 뭐 할 수가 없다. 얘만 단독적으로 뭔가 변화될 수가 없다. 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게 전부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만 딱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얘가 만약에 얘가 영향이 되든, 얘가 만약에 얘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 얘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영향이 있으면 얘도 영향받고 얘도 영향받고. 그런 얘기지. 상호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 결국엔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아, 상호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변수 안에서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거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모든 거에 영향이 있어야 이 전체가 변화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The results of some of these effects. 자,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아, 이러한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영향들의 결과가 maybe trivial. trivial 하면은 아까 얘기했었지? 사소한. 사소할지도 모르지만 but others may have a strong and las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다른 것들이 강하고 지속된 어떤 lasting 하면 지속되냐? 모르면 써야 돼. 다른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지속된 영향을 환경에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러한 결과들이 있어. 몇몇 영향들의 결과가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사소할 순 있어. 얘네들의 변화가 되게 사소할 순 있는데 그게 뭐 몇 개는 사소할 수 있지만 몇 개는 굉장히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환경에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네들로 하여금 얘네들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지. 그치? 아니 만약에 뭐랄까 인위적인 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역할, 만약에 인위적인 영향은 굉장히 사소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자연적인 역할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하면 뭐뭐를 포함해서 라는 뜻이야. 뭐뭐를 포함해서.
자, 뭘 포함해서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인간의 삶의 질을 뭔가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잡아내야겠지. 그치? 아, 이 부분 잡아내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자,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ecause 하면은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 항상 콤마가 찍히는 부분까지. 자,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위치와 디자인의 결정이 그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또 뭐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영향을 끼쳐. 지역에 영향도 끼친단 말이야. 이해됐지? 고속도로 건설이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it is important that. 자, 이건 가주어겠지. 자, 그 다음에 대절이 이게 진주어일 거야. 맞지? 선생님 어떻게 파악한다 그랬어? it,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that이나 to 이런 거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환경적 변수들이 뭐 충분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야, 이렇게 고속도로가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변수로 엄청나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도 있고 얘가 건설되는 지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네가 뭐 해라? 충분한 고려를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글의 요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니네들이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 그래서 아, 고속도로 건설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또한 care should be exercised. care이 관심이야. 관심이 기울여져야 된다. So that 하면 뭐뭐 하도록 이란 뜻이거든.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applicable 하면 적용되는 이란 뜻이야. 적용되는 지역, 그 다음에 state 하면 주, federal 하면 연방이잖아. 그치? 지역, 주, 연방 환경의 요구 조건이지. 그치? 환경의 요구 조건이 met, 이게 meet이 만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뭇을 충족시키다가 있단 말이야. satisfy의 의미가 있어. 자, 그래서 주나 뭐 지역이나 연방 환경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도록 관심이 요구된다. 관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충분한 고려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관심이 이렇게 환경 요구 조건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지. 환경 요구 조건 충족을 시켜야 한다. 자, 이런 글이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일단 니네가 풀었을 때는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어떤 소재를 끄집어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 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심플한 줄 알았더니 그냥 지은 줄 알았어.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건지 몰랐어. 근데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으로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얘네가 지어지는 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영향들이 있으니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좀 해라. 그리고 환경 요구 조건도 좀 충족시켜라. 이런 글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 한번 가볼까?
자, 보기 한번 봐봅시다. Difficulty in getting cooperation from local residents. Residents 하면 거주자거든. 지역 거주자로부터의 cooperation 하면 협력이야. 협력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아니, 지금 지역 거주자에 의해서 지역 거주자한테 협력을 구하자 이 얘기야? 아이, 그런 얘기 아니야. Variables affecting. 자, one another. 니네 모르면 이거 포켓뉴 단어장에 써야 돼. 서로 끼치는 변수들. 뭐 할 때? 고속도로 건축에서. 아, 그러면 이거 괜찮네. 지금 보면은 소재인 고속도로 건축이 여기 나왔고, 소재가 이게 소재였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였어?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서로가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있어서 이러한 고려를 하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수들에 대한 그런 얘기구나. 그렇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로 23번, 22번이지. 그치? 지금 22번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자, 다음. 자, 다음은 이제 28번이야. 28번에 일단 단어들이 좀 쉬워가지고 몇 개 정리할 게 없는데 일단 쉽더라도 반드시 알아놔. Sweet 하면 이게 달콤한 이란 뜻이지만 명사로 쓰게 됐을 때는 사탕이라는 뜻이라는 거. Celebrate는 축하하다, 기념하다 뜻이 두 가지 다 있으니까 반드시 적어두시고 Central 하면 중심적인, Easter 하면 부활절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할게. 자, 그러면 28번 한번 가봅시다. 자, 28번은 이제 어법상 틀린 거니까 일단 어법의 개념들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겠지. 자, 1번에 culture 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culture에 왜 밑줄이 그어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너희들의 눈은 every를 향하고 있어야 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 every나 이치는 만약에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포켓용 단어장에 적어버려. 자, every나 이치는 뜻 자체는 모든 이런 뜻이야. 모든이라는 사실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뒤에 있는 명사는 있잖아,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 아니 선생님 왜 그렇죠? 아니 모든이란 뜻이면은 사실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단수명사를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그러냐? Every는 있잖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한 명 한 명에 다 관심 있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Everybody put hands up. 뭐 래퍼들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뭐 Everybody put hands up. 그러면 누구는 손 들고 누구는 손 들지 말라는 거니? 아니지. 모두가 한 명 다 손들라는 거야. 그렇게 한 명 개인의 신경을 쓴다는 뉘앙스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명사를 써. 만약에 이 명사 자체가 주어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동사도 단수동사를 쓰니까 여기까지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everyday culture 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단수명사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n separating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동사의 ing인 거를 확인을 해야 돼. 자, 근데 너희들의 눈은 어딜 향해야 돼? 바로 in을 향해야 된다. in이 도대체 뭐길래? 전치사야. 아,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취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취하는 게 맞는 거니까 사실 2번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는 who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who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뭐야? 관계 대명사지? 근데 is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아, 그러면 is로서 어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맞는지 보려면 실제로 우리 배웠던 걸 생각해보자.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면 질문, 이 주격 관계 대명사 후가 꾸미는 선행사는 뭐여야 해? 뭐여야 돼? 관계대명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뭐여야 돼?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 알겠지? 사람이어야 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앞에 꾸미고 있는 게 사람인지 한번 보니까 앞에 선행사에 the person이라고 있네. 아, 그러면 3번도 맞는 거야. 자, 3번은 선행사를 보고 이게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는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수나 태,
수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수태. 자, 진짜 수도, 수일치. 수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일치. 태는 능동태,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일치를 먼저 봐. 수일치를 먼저 보려면 그 앞에 있는 주어를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가 뭐야? most야? 아니지. most of는 대부분이라는 형용사야. 대부분의 캔디 산업의 토탈 판매들. of부터 year까지는 지금 판매들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total sales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캔디를 갖다가 지금 주어로 보고 있었을 텐데 얘는 캔디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캔디 산업이야. 이 자체가 하나의 명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캔디로 갔으면 안 됐었어. 그래서 얘가 sales니까 정답이 is가 아니라 are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are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봅시다. 자, 5번 보면은 spent라고 되어 있어. 자, 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뭐? 과거의 동사일 가능성과 과거 분사일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spent는 동사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pp일 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여기까지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그 다음에 of가 나왔네. Of the $92.91 spent on candy per person in United States. 콤마 찍히네. 그 다음에 여기 $20.39 한 다음에 is 나오니까 아 여기부터가 진짜 주절이네. 그러면 여기 앞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안에는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긴 지금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명사만 와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사는 아닌 거야. 그러면 실질적 경우의 수는 PP인 경우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PP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면 PP 문제일 때 우리는 뭐랑 비교해야 돼? spent냐? spending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걸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얘를 태로 풀자. 분사 다시 한번 들어봐. 만약에 얘를 모른다면 분사 가보면은 우리가 ing와 pp를 고르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 주체를 먼저 찾자. 그 주체를 찾아서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얘는 능동일 때 쓰는 거고 얘는 수동일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주체를 찾아서 그 주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보자 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봐봐. $92.91 돈이잖아. 돈은 지가 써 아니면 쓰여져 져? 쓰여져 지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야. 수동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알겠지? 자, 얘가 PP일 때는 무슨 문제다? 태를 묻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찾아가지고 하는지 당하는지 그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28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댓글로 남겨줘. 알겠지?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 또 친절하게 답글 남겨줄게. 자, 다음 번호 가봅시다. 32번인데 32번은 좀 니네가 모를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한번 쭉 적어봅시다. 자, fuel 하면은 fuel이 원래 명사면 연료야. 근데 얘가 연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동사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다 라는 뜻이 있어. 저기처럼. 그 다음에 as well 하면은 거의 문장 끝에 와. 문장 끝에. 거의 보통 문장 끝에 이렇게 as well이 오게 됐을 때 또한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passion, 열정이고 founder 하면 설립자야. 그 다음에 cause 하면 대의. 대의가 뭐야? 큰 뜻이야. 큰 뜻. 대의. 만약에 선생님으로 하면은 선생님의 대의는 뭐냐? 너희들의 교육이지. 그치? 이런 큰 꿈, 큰 뜻 이런 것들이 대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cause가 이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의가 있어. 자, 그거 알아두고 demonstrate 보여주다 반드시 중요하고 drop out of school 하면 drop out of school 하면 학교를 중퇴하다야. 의존하다는 rely만 알면 안 돼. 자, depend on, depend upon 뭐 draw on, draw upon 뭐 여기 있는 rely on, rely upon
자, 얘네 세 개 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turn to, resort to. 자, 얘네들도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알겠지?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 뜻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달려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intuition.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둬. 그래서 직관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quit 하면 그만두다, salary 봉급,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하게, statistical 하면 통계학적, 그 다음에 matter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지만 명사로 쓰면 문제야. 알겠지? 자, 문제. 그 다음에 optimism 하면 낙관주의인데, 얘만 알아두면 안 되지. 뭐까지? pessimism까지. pessimism 하면은 비관주의야. 자, 어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stability 안정성, dominate 뭐뭐를 지배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있어. dominate 뿐만 아니라 domesticate 이거 알아놔야 돼. domesticate 굉장히 많이 나와. 얘가 뭐냐, 만약에 동물이 목적어면 뭐뭇을 사육하다지만 얘가 사람이 목적어면 뭐뭇을 기르다야.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됐어. 자, 그러면 32번 한번 가봅시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뭐 좀 많이 틀렸나 한번 보자. 자, 일단 빈칸은 어떻게 풀자? 빈칸은 일단 찾을 걸 먼저 찾자. 빈칸 문장을 먼저 보면서 At the beginning, 자, 시작 때 Ideas are fueled by passion. 생각은 연료가 공급이 된다. Passion, 열정에 의해서. 아, 지금 무슨 얘기야? 열정에 의해서 생각에 연료가 공급된다는 거야. 연료가 공급된다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 열정에 의해서 얘가 뭔가 북돋아진다, 얘가 장려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자, 그 다음 봐보자. 우리가 중요한 건 빈칸이잖아, 빈칸. 자, that passion, 그, 여기선 그야, 그 이런 거를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고 해. 지시 형용사. 그 열정이 drives many people t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 열정이, 드라이브가 얘들아 운전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얘 모르면 반드시 써야 돼. 얘 리드로, 리드라는 뜻 알지? 이끌다 라는 뜻이 있어. 이끌다. 자, 그래서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한다, 이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일단 뭘 찾아야 이걸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일단 열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 삶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뭘로 이끌어지는가? 뭘로 이끌어지는가? 이끌리는가? 뭐 하도록 이끌리는가? 자, 얘를 찾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지를 먼저 정해놔. 우리가 열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뭘로 이끌려지? 뭘로 이끌려지지? 자, 이거. 알겠지? 그것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so that, 아까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했어. 알겠지? 얘도 모르면 포켄용 단어장에 써놔, 얘들아. so that 하면 뭐뭐 하도록이야. a cause 하면은 내가 이유가 아니라 대의라고 했지. a cause bigger than themselves.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대의가 인생에서 가져와질 수 있다. 가져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얘로 이끈대. 오케이. 자, 한번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가봅시다. Some drop out of school. 자, 몇몇은 중퇴를 하거나 quit a perfectly good job with a good salary. 아까 salary가 봉급이라고 했잖아. 좋은 봉급을 가진 좋은 일을 갖다가 quit 하면 뭐야? 그만두다지? 그만둔대. 뭐지? 뭔가 열정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한다는 거야? 중퇴를 하면서 중퇴도 하고 또 뭐도 해? 굉장히 좋은 직장을 포기하기도 해. 좋은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네. 이게 지금 열정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지? 자, 좀만 한번 더 가보는데 일단 잡아봅시다. 왜? 이게 지금 썸이라는 거는 지금 열정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뭘로 이끄냐? 그 얘를 나중에 한번 추론을 해볼 거야. 또 가보자.
Some work extraordinary, ordinary long hours. Extraordinary 하면은 비범하게 라고 했었지. 몇몇은 일해. 비범하게 긴 시간을 일해. 뭐 없이 without a second thought. 두 번 생각 없이. 두 번 생각 없이는 무슨 얘기야? Without a second thought. 얘도 만약에 모르면은 알아나. 주저 없이 라는 뜻이야. 두 번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저 없이 긴 시간을 일해. 그치? 야, 선생님도 봐봐라. 야, 선생님도 지금 사실 보면은 아침 10시부터 있잖아. 이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12시간 근무를 한단 말이야. 거의 12시간 근무를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휴원하고 사실 선생님도 집에서 좀 이런 전염병도 예방할 겸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럼 좋잖아. 그치?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너희들을 끝까지 관리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까? 그럼 왜 그러겠어? 이런 게 바로 열정이다 이거야. 너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그게 선생님 젊기 때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젊은 어떤 열정 있는 선생님들 아래서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해됐지? 자부심을 가져도 돼. 선생님이 진짜 자부하건데 이 동탄에 있는 동탄 이 신도시에 있는 전 학원보다 여기가 진짜 됐다. 그만할게. 너무 좀 재수없지? 오케이. 자, 그럼 좀만 더 가보자. 자, 일단 뭐 한다고? 장시간 일을 해. 장시간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 때때로는 giving up the stability of their relationship. 자, 그들의 관계나 even their personal health, 어떤 개인적인 건강까지 그 관계의 안정성이나 개인적인 건강까지도 give up 하면 포기하는 거잖아. 아니, 장시간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건강도 포기하지. 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이러네. 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제 좀 나오지 않았니? 얘들아? 지금 답 찍을 수 있지 않아? 솔직히? 자, 열정 있으면 뭘로 이끄냐? 중퇴하고 좋은 직장. 내가 진짜 봉급 잘 받는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장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나 건강도 다 포기한대. 자,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찍어보자는 거야. 우리가 실전에서 풀어야 되잖아. 그치? 실전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답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까? Make sacrifice. Sacrifice 하면은 희생이란 뜻이야. 맞지? 희생을 하게 된다. 뭔가 좋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장시간 일을 하고 관계나 건강 포기하는 거. 이거 희생으로 가도 돼? 희생? 희생을 한다는 거? 너무 괜찮지 않아? 이게 희생이 아니면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12시간씩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잖아. 그치? 돈을 더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희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 1번 괜찮고, 일단 forget their potential. 그들의 어떤 잠재성을 잊어버린다? 그 잠재성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을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 없었어. 더 나은 교육을 얻는다?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이유 위에서 일한다. 행동한다. 뭐가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본능과 어떤 이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make sacrifice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무조건 있잖아, 선생님처럼 글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알겠지? 내가 찾아야 될 게 규정이 됐다면 그 규정이 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하다면은 추론하고서 끝내버려도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이거 끝까지 해설은 안 해줄 거야. 어차피 여기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해설 안 해줄게. 자, 됐어. 그래서 정답 1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는 33번이야. 자, 33번 한번 봅시다. Branch 하면 나뭇가지고, 이게 나뭇가지로 여기 이 지문에서는 쓰였지만 실제로 나뭇가지만 알면 안 돼. 이게 뭐 만약에 대리점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뭐 니네 핸드폰 대리점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다 Branch야. 알겠지? 왜냐면
그 큰 본 회사, 그 본 회사에서 이렇게 자, 뭔가 그 지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거든. 이게 마치 나무랑 똑같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become aware of 하면 무엇을 알게 되다고, bend 하면 구부리다야. 촥 구부리는 게 bend야. 니네가 생각하는 bend는 이거야. 이 뷰 딱 이게 밴드야. 알겠지? 밴드도 구부리다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conversely라든지 그 다음에 in contrast, by contrast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지. in contrast, by contrast. 자, 이런 것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adually, 점차, slide off 하면 미끄러지다, unharmed 하면 해를 입지 않은 채, 그 다음에 repeat 하면 반복하다, useless 하면 쓸모없는. 자, 됐지? 야, 쓸모없는 에서 이것 좀 알아. 나 futile 이라고 있어. futile. 이게 지금 쓸모없는, 헛된 이런 뜻이야. 헛된, 쓸모없는, 그 다음에 쓸모없는, 그 다음에 불모의, 뭐 이런 뜻이거든. 자, 근데 이거랑 또 되게 다른 게 fertile이야. fertile. 자, 이게 지금 철자 U냐 E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 아까 이 fertile은 뭐냐면 비옥하냐. 비옥하다라는 건 뭐야? 굉장히 토양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양이 많다 이런 얘기야. 얘랑 완전히 뜻이 반대지. 이 철자 하나로 뜻이 반대가 되니까 요거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둡시다. 자, 33번 한번 가볼게. 자, 33번. 자, 일단 빈칸을 먼저 봐야겠지. 자, 빈칸을 보니까 the farmer realized. realized라는 동사가 있네.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또 봐봐.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자, 이거 뭐야? 빨리 얘기해. 이거 뭐야? 가주어, 진주어지. 자, 여기 부분이 진주어가 되는 거야. 얘 해석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야? 농부의 깨달음을 찾아야겠지. 그치? 농부의 깨달음. 자, 그러면 농부의 깨달음만 찾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농부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가봅시다. A farmer observed the falling snow. Falling snow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 현재 분사야. 분사. 현재 분사. ing 현재 분사.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떨어지는 눈이. 근데 아, 니네 아직 안 들었을 거야. 5형식 동사에 가보면은 지각 동사를 배워. 그때 이 observe를 잘 기억해 놨다가 5형식의 그 지각 동사 파트에 observe가 나오는 거를 한번 다시 상기해 봐.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좀 빠질 수 있어. 선생님, 이게 지각 동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observe the falling snow 목적어 collecting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이게 바로 지각 동사야. 해석을 어떻게 해? 얘가 얘 하는 걸 봤다. 이 얘기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A farmer observed the falling snow collecting on my branches in the forest. 자, 한 농부가 떨어지는 눈이 collecting on many branches, 많은 가지 위에 쌓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 숲에서. 자, 이해됐지? 아,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네. Then, 그리고 나서 he became aware of. became aware of 하면 뭐뭐 알게 되다야. 두 가지를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면 the strong branches, 굉장히 강한 나뭇가지가 held the snow, 눈을 가지고 있었어. 뭐 없이, 뭐 구부러지는 거 없이 눈을 쫙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뭐 할 때까지 until the weight, 그 무게라는 것은 뭐겠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이게 만약에 나뭇가지야? 이게 나뭇가지라면, 아, 지금 선생님 파란색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눈이 쌓인 거야. 이게 눈이라고 해보자. 이게 지금 이렇게 눈이 쌓인 거야. 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구부러지지 않고 딱 버티면서 눈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 뭐 할 때까지? 그 무게가
cause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반드시 좀 기억해줘. 얘는 현대판 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름만 알아놔. 5형식 파트에서 이제 동사 파트 가면은 이 현대판 사역 동사가 뭔지 알려줄 거니까.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현대판 사역 동사거든. 자, 그래서 그 무게가 이러한 가지들이 여기 뭐뭐 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한 가지들이 break 하면은 뭐야? 부러지다 이런 뜻이지. 무너지다, 부러지다 이런 뜻이잖아. 이러한 가지가 부러지도록 야기시킬 때까지 얘는 꿋꿋이 버티고 있었대. 무슨 얘기야? 얘가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갖다가 쫙 버티니까 자 이렇게 뭐가 된 거야? 탁탁 얘 끊어져 버린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자 됐어. 아, 뭘 얘기하는지는 뭐 지금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나무가 눈을 갖다가 계속 구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텼더니 결국엔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거 하나 잡아보자. 이거 왜 빨간색으로 잡을 거냐면 이 뒤에 보면은 얘랑 정반대의 애가 나와. 그 정반대와 대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바꾼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The younger branches. 자 더 어린 가지들이 반면에 gradually bent with the weight. 그 무게로 구부러졌대. 어린애들은 그 무게가 구부러졌단 말이야. 뭐 할 때까지? 자, the snow slide off onto the ground. 눈이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구부렸다는 거야. 아, 얘는 좀 어린 나무야. 어린 나무인데 얘는 있잖아. 이렇게 구부리네. 이렇게 구부리다 보니까 여기에 쌓였던 눈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흘러내리게 미끄러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자, 한번 가봅시다. 그 후에 the branches returned. 자, 이 눈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눈이 이렇게 쫙 다 쓰러져 내려가겠지. 중력에 의해서 그 가지들이 되돌아왔어. 뭐 한 채로 뭔가 손상을 입지 않은 채로. 뭘로 돌아왔냐면 그들의 원래 위치로 돌아왔어. And they repeated the process. 그들은 그 과정을 반복했다. 그 과정이라는 게 뭐야? 눈이 쌓이면 그 무게 때문에 또 구부려. 그러면 구부리면 이제 눈이 쫙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복귀하지. 다시 이렇게 복귀되잖아. 맞아? 그러면 또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 또 여기에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 다시 구부려가지고 눈이 쫙 하고 다시 회복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아, 그러면은 지금 하나는 자, 하나는 어떻게 됐어? 눈을 갖다가 버티다가 부러졌지만 어린 나무는 구부렸더니 이 눈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다시 회복하고 이 과정을 하니까 이 가지는 부러지지 않았네.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뭘까? The strong branches which. 자, 명사가 있어? 위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아, 꾸미는 거지? 이런, 지금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뭐 하려고 노력한 강한 가지야? Tried to oppose the snow broke. 자, oppose 하면은 뭐뭇을 반대하는 거지. 그치? 자, 뭐뭇을 반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The snow broke. 자, 그러니까 그 눈이 뭔가 부러뜨리는데 눈이 어떤 뭐랄까 그 눈에 대항하려고 노력했던 강한 가지는 broke, 이게 동사야. 그 강한 가지는 부러졌고 눈에 지금 뭐 한 거야? 대항한 거지? 그치? 이렇게 대항한 가지들은 부러졌고 그 다음에 those branches that. 자, 명사 뒤에 이렇게 that으로 꾸미는 거야. 어디까지? survive라는 동사가 나오는 부분까지. 그랬을 때 bent with the weight of the snow. 그 눈의 무게로 인해서 구부러진 그런 가지들은 생존했다 이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 아, 얘는 뭐 하게 됐고 얘는 결국에 눈 어떻게? 눈과 맞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결국엔 부러졌고 부러진 그 다음에 얘는 구부렸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얘는 생존했지. 아, 이걸 가지고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자, 얘는 부러졌고 얘는 생존했고 자, 이걸 가지고서 어떤 깨달음인지 자, 한번 보기를 보고서 깨달아 봅시다. 자, 일단 필기하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look after trees. 자, 이게 지금 나무를 보살피자 그런 얘기야? 아니지. go against nature. 자, 자연과 맞서는 것. 자연과 맞서는 것이 무용지물이다. 지금 useless 부분이잖아. 지금 이 부분에 넣어야 되잖아.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쓸모없는 거냐? 아니, 나무를 갖다가 돌보는 게 지금 쓸모없는 거야? 그게 아니지. 자연을 갖다가 대항하는 거, 그게 바로 쓸모없는 거야? 괜찮은데? 지금 봐봐. 눈이 뭐야? 눈 내리는 게 이게 자연이지? 걔와 맞섰더니 부러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쓸모없다. 그럼 정답 2번이 되는 거네. 이해됐어? Clear away the snow 하면 눈을 치우는 게 쓸모없다. Survive the cold winter. 자, 어떤 추위에서 생존하는 게 쓸모없다. 뭔 개소리야? 자, break a branch of a tree.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부러뜨리는 게 쓸모없다.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래,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6번 한번 가볼게. Hard fought 하면 이 fought라는 거는 fight의 PP형이야. Fight FPP. 자, 그래서 여기선 fought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힘겹게 싸운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꾸몄지. 그치? 자, 그래서 힘겹게 싸운 이란 뜻이고, play a key role in 하면 뭐뭐의 중요한 역할을 하다. commander 하면 지휘관, brave 용감한, drum soldier 알지? 북치는 병사. 그치? 그 다음에 immediately 즉각적으로, tremble 하면 떨다. 우리 막 이런 거 했잖아. 이거 말고, 아, shiver. 아, 쉬벌 추워. 이렇게 했잖아. 그치? 떨다. 쉬벌도 떨다야. announce, 선언하다. 그 다음에 appoint, 뭐뭐지? 지명하다.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night 하면 기사 자기고. pension 하면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pension이 아니야. pension은 여기서 연금이고. promote 하면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general 하면 이게 명사로 쓰면 장군이고, 형용사로 쓰면은 일반적이냐. 그러니까 자리를 보고서 장군인지 일반적인지 잘 봐야 돼.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순서배열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제시문의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끝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가봅시다. In a difficult battle against the Australians. 자, 오스트레일리아와 힘겨운 전투에서 France won a hard fought victory. Hard fought가 아까 뭐라 했어? 힘겹게 싸운이지. 힘겹게 싸운 승리를 얻어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항해서 프랑스가 이겼다, 이 얘기지. The next morning, Napoleon met those soldiers. 나폴레옹이 그러한 군인들을 만났어. 어떤 군인인지 명사, 아까 사람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 꾸미는 거야. Who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battle. 그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니은, 알겠지? 한 그 군인들을 만났어. 그리고는 asked. 자, ask 선생님이 오형식에서 할 거야. 알아놔야 돼. 현대판 사역동사구나.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어순을 취해서 얘가 얘하도록 요청하다,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지휘관이 to name, 이게 이름이 아니야. 지금 to 부정사잖아. 얘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름을 대다, 이런 뜻도 있어. name이 이름을 대다. 그래서 name the bravest man, 가장 용감한 어떤 가장 용감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요청을 한 거야, 지휘관한테.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일단 끝을 잘 보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를 잘 해야 돼. 자, 일단 제시문 먼저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나폴레옹이 지휘관한테 가장 용감한 병사가 누구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 그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먼저 B로 간다. A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The commander thought for a moment. 그 지휘관이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Sir, it is a drum soldier. 그 북치는 병사입니다. 어? 지금 B를 갔단 말이야. B를 갔더니 가장 용감한 병사는 누구였냐? 라고 하니까 북치는 병사입니다. 라고 했어. 아니, 너무 맞지 않아?
누구냐 하니까 북치는 병사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네.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나폴레옹 immediately asked to. 자 ask to 부정사 하면은 무엇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무엇을 요청하다. 나폴레옹은 즉각적으로 asked to see the young man. 그 어린 남자를 갖다가 보자고 요청을 했어. Who appeared? 지금 콤마 찍은 다음에 후가 있으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충하겠다는 우리가 문어발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야. 알겠지? 기억이 안 나면 제발 다시 한번 봐 얘들아. 다시 봐야 돼. 알겠지? 보충해 주는 거야. 해석은 어떻게 해? 자, 그 어린 남자를 보길 요청했다. 근데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그 남자가 나타났다. 콤마 찍히고 ing 찍히면 이거 분사 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의 부츠를 신고 떨면서 나타났다. 왜? 나폴레옹은 엄청 그 뭐랄까 어떤 프랑스에서의 엄청 위대한 장군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르니까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떨면서 왔다고. 오케이. 자 지금 이 여길로 갔고 그래서 B가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B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B의 마지막 부분이 뭐로 끝났어? 뭔가 이 북치는 병사, 북병이라고 할게. 자 북치는 병사의 등장이 나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문장은 뭐가 돼야 돼? 북치는 병사의 등장과 관련된 다음 내용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C로 가봤어.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크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자, 이거 지금 뭐야 이거? For everyone. 자, 이거 뭔지 빨리 맞춰. For everyone. 이거 뭐야? 모르겠지. 문어발 개념을 계속 외워야 돼. 계속 외워야 돼. 지금 앞에 to 부정사가 있잖아.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everyone 하면 이게 바로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크게 announce, 선언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뭐뭐시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은느니가를 붙여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얘가 선언했어. 뭐라 선언했냐? 자, they say that. 자, 동사 뒤에 대절 나오면은 명사절 대시야. 접속사가 없으면 문장 끝까지야. That you are the bravest man here. 자,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가장 용감한 남자라고 그들은 말한다. I appoint you. 자, 당신을 뭘로? 아, 이거 I-O가 아니라 얘 오형식이야. You knight of the dragon. 자, 당신을 뭘로 지명하겠다? Resin of honor. 자, 그러니까 여기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지. 레지옹 도네르 훈장의 기사자기에 임명을 하겠다. And award you 당신에게 a pension 뭐를 수여하겠다? 연금을 수여하겠다. 뭐 4000 francs 4000 francs의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 자 그러면 C는 무슨 얘기였어? C는 북치는 병사가 등장을 하니까 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당신한테 내가 기사자기를 줄게요. 기사자기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주겠다? 너한테 4000 francs만큼의 연금을 줄 것이다. 왜? 가장 전쟁에서 용감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 연결이 잘 돼? 북치는 병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 수여하는 장면. 괜찮아? 자, 괜찮은지 일단 A를 한번 가보자. 자, The soldiers were surprised. 그 솔저가 깜짝 놀랐어. 뭐에? 이러한 선언에 라고 되어 있지. 아, 지금 A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선언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선언에 지금 깜짝 놀랐단 얘기 아니야. 아 근데 이러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선언이 앞에 나왔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 이 선언 아니 왜냐면 만약에 봐봐 우리가 this book 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이 책이 뭔지에 대해서 앞에 나왔어야 그 뒤에 this book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러한 선언에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러한 선언이 그 바로 앞에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앞에 나온 게 뭐야? 바로 이 기사자기와 연금을 당신한테 줄게요 라는 것을 선언한 거. 이게 바로 이 선언 아니겠어?
오, 그러면 재심은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C 다음에 A가 나오겠네. 왜냐면 C 다음에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disannouncement로 들어가게 되니까 B, C, A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자, 오케이. 36번은 요 정도로 할게.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다음 번호만 하고 끝낼 거야. 자, 오케이. 자, 이제 모의고사 오답노트 마지막 38번 들어가 볼게. 자, 일단 confident. confident는 너희들이 확실한, 원래는 자신감 있는 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확실한 이란 뜻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놔. 그 다음에 verbal cue 하면은 cue가 신호고 verbal 하면 언어적인 이란 뜻이거든. 알아놔. determine 결정하다. to satisfaction 하면 만족스러울 정도로. 아마 이게 to 다음에 감정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뭐뭐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뭐 할 정도로나 아니면 뭐뭐 하게도 깜짝 놀래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만족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뭐뭐 하게도를 붙이거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 intended 의도된 clearly 분명히 request 뭐뭐서 요청하다.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지만 in order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도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occasion 하면 때, 경우, restate, state가 말하다거든. 근데 re 자체가 뭐야? again이야. re 자체가 again. 그러니까 다시 말하다가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38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은 어떻게 풀자고 했어? 재심문을 반드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지. At other times, 자, 다른 시기에 We need more than yes, I understand you. 자, 그래, 난 널 이해했어. 그 이상, more than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 나는 너를 이해했어.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feel confident.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이거 시험 봤었어. feel이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 감각동사의 주격 보어가 오는데 여기에 형용사밖에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 문어발에서 배웠었단 말이야. 이제 동사를 알면은 그 동사에 대한 특징들을 쫙쫙쫙 알게 되잖아. 그러면 문장이 막 보여.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 잘 학습해야 돼. feel confident.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신감 있다가 아니라 확신하기 위해서. 뭘 확신하기 위해서? That we've been truly understood. 우리가 진짜로 이해됐다는 거. 지금 선생님 왜 이해됐답니까? BPP. 이거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말이 이해됐다는 거야. 됐다는 거. Been understood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됐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Yes, I understood you 라고 우리가 들은 거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해돼? 자, 정리 좀 해볼게. 자, 재심은. 자, 일단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일단은 뭔가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진짜 내 말을 이해한 건가? 그거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라는 그 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상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나올까? 이 뒤에 내용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라는 말 그 이상이 무엇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알겠지? 그게 나오는 부분에서 얘를 갖다가 넣어버릴 거야. 자, 가봅시다. As we know. 자, as가 하나의 접속사로서 그 뒤에 주어 동사인데 know가 뭐뭐을 알다잖아. 뭐뭐을 알다. 뭐뭐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이런 게 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as 뒤에 좀 빙신 같은 문장 아니면은 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뭘로?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라고 학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the message. 자, message 주어야. we send 뭐야? 얘도 주어야. 동사야. 자, 뭐야? 뭐야? 빨리 얘기해. 이게 뭐야?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외워. 알겠지? 니네들이 발견도 할 수 있어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진짜 동사가 나오는 is까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낸 이런 식으로 니은을 붙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낸 메시지는 항상 그 메시지가 아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대시 또 나와?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로 꾸민다. That's received.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받은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받은 메시지가 항상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시. 자, 이게 제시문이었고. 자, 이제 뭔 얘기야? 아니, 나는 분명히 A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 근데 상대방,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당연히 A 메시지를 보냈으면 A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B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오해가 된 거지? 오해가. 이해됐습니까? 자, 됐지? 자, 첫 문장은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we generally, 아까 general 하면 장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이라고 했지만 generally 하면 일반적으로야. rely on도 아까 했었지. 뭐뭐에 의존하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적 신호에 의존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whether. whether 기억나? determine whether.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whether. 뭐뭐 인지 아닌지 의문사절에 있었다. 외워야 돼. 의문사절 13개. who, whom, which, that, who, whom, which, what, whose,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whether, if. 알았지? 리듬을 갖고 외워. whom, who, who, whom, which, that, 아이씨. 자, 다시. who, whom, which, what, whose,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whether, if. 알았지? 총 13개.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적 신호에 의존한다. 근데 뭐인지 아닌지 우리의 메시지가 이해되는 거, 이해되는 거. PPP 알아두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없어. 그래서 수동태 알아야 돼.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신호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일단은 1번 문장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뭔가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해가 됐나? 진짜 제가 이해를 잘한 거야? 이거는 뭐에 의존한다고?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치? 오케이. 가봅시다, 또. 자, 이제 이 내용과 다음 내용이 연결되는지. 일단 얘에서 얘는 괜찮지. 얘네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언어 시스템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자, 하지만, if, however, we are uncertain that, 자, 이 대절, that it has been received as intended. 자, 여기까지지. 그치. 콤마 찍고, we need라는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if는 여기 있는 콤마까지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볼게. 만약, 하지만 우리가 불확실하다면 뭐가 불확실해? It has been received as intended. Intend, 아까 intend가 의도된이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as 뒤에 문장이 막 병신 같고 막 불안전하고 막 이러잖아. as 뒤에 문장 봐봐. 어때? pp만 딸랑 있어서 문장 병신 같지? 그러면 듯이처럼이야. 무조건. 의도된 듯이, 의도된 것처럼 이런 뜻이야. 의도된 것처럼 그것이 받아지는 게, 그것이 받아진 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의도된 대로 그것이 받아졌나가 불확실하다면 이런 뜻이야. 해석돼? 이거 아마 해석 어려웠을 거야. 우리가 불확실하다면 의도된 대로 그것이 받아지게 됐는지, 그게 의도진 게, 그것은 뭐야? 내가 보낸 메시지야. 그 내가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그러면 메시지 입장에선 받아진 거잖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의도된 대로 그것이 받아졌는지 불확실하다면 we need to able to clearly recast the response.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명백히 반응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떤 반응인지 명사 뒤에 that 나왔어? 주어 없어?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야. 꾸미는 거야. 어떻게? 동사에다 니은을 붙여주라고. 됐어? That tells us how. 어? How 이렇게 나오지. 우리 그리고 4형식에서 배웠지. 누구누구에게, IO에게, 그 DO에 뚱뚱한 직접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의문사절 이렇게 끼잖아.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문장에서 미친 듯이 나온다고. 이걸 알아야 돼. 알겠지? 문어발이 진짜 명강이. 아, 명강 됐다. 아,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개스포 됐네. 아씨. 자,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알겠지? 문어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해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 부탁할게. 무릎 꿇어? 너 고개 끄덕거리지 마 이 새끼야. 아씨 진짜 무릎 꿇어? 아 됐고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무릎 꿇려면 꿇을 정도로 진짜 중요하니까 제발 해달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명백히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반응을 요청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반응이야. 우리에게 말해주는 반응. 뭘 말해주는? How the message was heard. 그 메시지가 들리다 얘기지. PP니까 수동. 들려졌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메시지가 들려졌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반응을 요청하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아까 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 So as to be able to correct any misunderstanding. 어떠한 오해도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반응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 문장은 무슨 얘기? 이번 문장 조금 어려웠는데 무슨 얘기야? 뭐 해라? 아니 만약에 네가 좀 뭔가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됐나? 아니 메시지가 진짜 잘 전달된 거야? 그게 뭔가 불확실해. 그게 불확실하면은 뭐 해라? 아니 너 진짜 메시지 잘 받았어? 라고 반응을 요청하라는 거야. 알겠지? 야 내가 의도한 거 진짜 네가 잘 받았어? 라는 반응을 요청해보라는 거지. 그랬을 때 몇몇 경우에 A simple question like is that clearly. 자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란 전치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친 거야. 야 그거 확실해?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했어? 라는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will be enough, 충분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반응의 방법, 그 반응의 요청 방법이 첫 번째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야. 그 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반응이네. 자, 됐지? 자, 그 다음 가봤어. At such times. 그러한 때에. 그런 때면은 뭘 얘기해? 이해했어? 라고 말한 때를 의미하지. 그 이해했어? 라고 말했을 때 We might ask others to repeat. 자, 기억나?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자, 이제 니네가 얘기해봐. Ask가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현대판 사역동사야. 알겠지? 요청하다야. 얘가 얘 하도록 요청하다. 얘가 다른 사람들 이 뭐뭐 하도록 이걸 붙여야 된다고. 안 붙이면 해석이 안 돼. 알았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repeat back 다시 반복하도록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 뭘로? 그들만의 말로. 뭐를? What they heard us say. 자, 이게 heard 목적어, 동사 원형 있지? 이게 그 유명한 지각동사야. 알겠지? 5형식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알아놔.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면 얘는 5형식이야. 알겠지? 그들이 우리가가 돼야 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 걸 들었던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한 들은 거, 그 메시지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들이 들은 거야. 우리가 말한 걸.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걸 들은 것을 그들만의 말로 다시 반복하라고 요청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지. 잠깐만. 아니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아니 니네가 들은 거 있잖아. 그 들은 메시지를 다시 좀 반복해 볼래? 들은 걸 한번 반복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한 때라고 하면은 얘였잖아. 아니 아까 이해했어? 라는 질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해했어? 라고 물어본 건데 이거 이런 때 들은 거를 반복하라고 요청하라? 얘랑 지금 안 맞잖아. 그치? 어? 얘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위를 가보니까 뭐야? 야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너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 이해했어.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그 이상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들은 거를 반복하라는 거,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고
요 사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런 방법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욕을 찾고 싶었잖아. 그 이상이 뭐였다? 들은 걸 야 너가 한번 얘기 좀 해줘.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요청을 해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 자 마무리. 자 이제 숙제를 내줄 거야. 자 일단 숙제 잠깐만. 자 숙제 내줄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너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독해 숙제는 여전히 있는 거야. 알겠지? 독해 숙제는 있고 당연히 단어 정리 해야 되고 독해 숙제 해오면 돼. 선생님 그러면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지금 숙제가 없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가 나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일단 독해 숙제랑 단어 정리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놀지 마시고 자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냥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왔잖아. 12월부터 그 흐름을 절대 깨면 안 돼. 단어가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래서 포켓용 단어장이 다시 리셋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생님 부탁 좀 할게. 알겠지?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단어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합시다. 자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얼굴 보면서 보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휴원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관련된 거 공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건강 유념하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마스크 꼭 끼고 손 꼭 닦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